다들 모였나? 네. 좋아.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희망적인 소식 하나, 그리고 절망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주지. 말씀하시죠. 우선 희망적인 소식 하나는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마.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그럼 저희 할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좋아. 마왕의 이름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다시 부활하거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희들도 소원을 이야기하거라. 저희는 마음과 소원이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 디아블로 그 녀석은 꼭 죽여주마. 그리고 내 녀석. 저는 홀로 사시는 어머니 죽을 때까지 동걱 젊게 살게 해주세요. 좋아, 백자. 알겠습니다, 마왕이요. 너희 어머니한테 100억 입금해드렸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마. 그 전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거라. 이 몸의 문신이 보여주시듯 원래의 힘들이 돌아오고 있지. 강력하다. 그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말이야, 내가 숙주로 삼은 인간의 몸이 나의 힘을 못 버티다는 거지. 만약 며칠 안에 더 힘이 강해지면 이 아이는 죽거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힘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 힘을 나눠주면 나는? 걱정 마. 그 힘을 나눠준들 내 힘은 너도 알지 않느냐. 그 녀석만 죽이면 너와 내가 약속한 걸 잊지 말아라. 아주 재밌을 거야. 마왕 내 녀석,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길래 지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는 거냐? 내 녀석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주지. 오, 왔는가. 나를 불러내려라. 마왕이 나타났다. 그 녀석 살아있었던 것이냐?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갚아야 할 빚도 있지 않은가? 그때 그 수모 반드시 갚아주려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좋아, 그럼 부탁하지. 마왕을 죽여라. 나한테 맡겨달라고. 3일 후 너희들에게 힘을 나눠줄 것이다. 그 전에 그 녀석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지금부터 현장 실습이다. 내가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고 나중에 따라하거라. 알겠습니다. 네, 마왕이. 내 녀석, 내가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발로 나타나다. 그 옆에 떨거지들은 뭐야? 강하다. 오대신보다 훨씬 강해. 기운이 엄청난데 마왕님보다 더 강한 기운이야. 저 녀석을 잘 보거라. 저 녀석들의 주에너지는 악귀들이지. 그 악한 기운들이 모여 힘을 발휘하는 아주 쓰레기 같은 종족들이야. 뭐든 상관없어. 엄청난 기운이야. 자, 보거라. 이게 저 녀석과 나의 레벨 차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잘 보거라. 이것이 너와 나의 레벨 차이다. 나게지. 이건 뭐야? 이 자식이 늦었어, 소아. 내가 이야기한다. 마귀와여, 이렇게 죽었어? 이게 마왕의 입이라고. 이제 너희들도 이 힘들을 쓸 것이다.
불쌍한 내 손.